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갑자기 나디아예요? 안녕하세요. 저 소개시켜주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네, 불평하기에 대해서. 아, 나쁜 미스터선. 아니, 그 소개하고 들어오고 뭐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착각하시나 본데 이게 네네네. 경박한 영어 강의실이 아니고요. 아, 네. 일본어 강의실이에요. 아, 정말요? 그래서 들으시는 아, 분들이 저 잘못 들었나 봐요. 나디아인지 라발인지를 몰라요. 아, 정말? 예.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전 나디아다 이러면 아, 그러면 다시예요, 그럼 우리. 그러면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네. 난다요. 난다요, 아래. 저 뭐야?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실수를 하셨고요. 어, 그럼 저에게 다시 한번 다시 해요, 우리. 다시 하죠.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네, 불평하기에 대해서 배워보죠. 어, 왜 소개 안 해줘요? 소개해준다면서. 자, 오늘 특별히 경박한 영어 강의실의 영어 강사 나디아 선생님이 놀러 오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경박한 영어 강의실 여러분의 에듀테이너 나디아예요. 자,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민정 선생님께 일본어를 배우듯이 나디아 선생님도 일본어 일자도 모르시죠? 네. 그런데 전혀 모르나요? 전혀? 저요?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아리가또 알아요. 아리가또. 시끄럽고요. 다음으로 겸손하게 네. 이렇게 일본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마침 배워야 될 단어니 불평하기예요. 불평하기. 저 불평하기는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선 선생님도 잘하실 거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모두 전문가. 네. 그렇죠. 그러나 뭐 나디아 선생님만큼 관련 멀었고요. 일단 얼굴로 다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적절하다. 적절할 때 적절하게 등장해 주시고 좋은 타이밍에 거. 오셨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은요. 다른 요리가 나왔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네. 다른 요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음식을 시켰는데 그 시킬 때도 이렇게 했겠죠. 코레 맞아. 코레 구다사이 이렇게 네, 사진 보면서 짚었을 텐데. 그런데 간혹 보면 메뉴판에 이 메뉴들이 깨알같이 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너무 굵었나 보다. 그 나는 이 손끝을 가리킨 건데 이분은 아, 이 손톱 끝을 가리키는 줄 알고. 아, 다른 걸. 그렇죠. 그래서 잘못 나왔을 때 큰일 났죠. 큰일 났네요. 그래도 일단 잘못 나왔다고 가르쳐 줘야 되니까요.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일단 요리가 요리라는 요리. 뜻이네요. 네. 요리. 그렇죠? 요리가 두음 법칙 없는 그렇죠. 요리. 요리가 요리. 대마시다. 네. 호카노가 다른이라는 다른이죠. 뜻이고요.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게 나왔다는 뜻이죠.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호카노가 다른이다. 네. 야, 이 표현을 이제 배우다니. 그러면 다른 접시 주세요. 호카노 오사라 쿠다사이. 와우.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호카노 다른. 다른 그렇죠? 접시 주세요. 대마시다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뜻인데 네. 이건 좀 어렵네요. 나왔다. 네. 대마시다.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다른 요리가 나왔습니다. 네,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전 우리말 성우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요. 뭐가요? 이 너무 어려워요. 일본어. 일본어가요. 네. 저희 책 너무 그래도 친절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저거 보고 읽으면 네, 마치 네. 제가 일본어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연기는 해볼 수 있게끔 네. 책이 한마디도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저거 보면 선생님이 하신 거 지금 듣고 제가 즉흥 네. 따라해보면 네, 네. 호카노 요리가 대마시다. 오, 훌륭해요. 오, 잘하네. 네, 확실히 잘하시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탤런티드. 그렇죠? 그러면 나디아 선생님이 따라하시죠. 제가 지금껏 엄청 많이 따라했는데요. 그래요? 별로 저 스스로도 탐탁치 않거든요. 아, 이번 강의는 나디아 선생님이 좀 따라해 주시는 무슨 걸로. 말인지 한마디도 저는 일단 모르고 책만 보고 일단 우리말을 이렇게 흉내내서 읽고 있는 중인 거고요. 호카노가 다른이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네. 료리가 이러면은 요리가 네. 이건데 이거를 왠지 힘을 주어서 료리가 이렇게 오, 이야기하는 거고 네. 뭔가 귀여운 척하면서 센스가 있어요. 맞습니다. 데마시다는 네.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다. 이거를 대마시다 이렇게 말하는 나와시다 나와시다
다시 원어민의 잘한다, 발음을 그렇죠? 저에게 들려주세요. 원어민. 네, 어쨌든 선생님의 발음을 다시 들려주세요. 따라해 볼게요. 호카노 요리가 데마시타. 호카노 요리가 데마시타. 호카노 요리가 데마시타. 호카노 요리가 데마시타. 잘한다. 그래요. 자, 다음 편으로 가보죠. 이것은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고래와 와타시가 주문했다 모노자 아리마셍. 야, 이거 어렵네요. 네. 아니 근데 뭔가 말만 들으면 막 뭔가 우리말인데 일본어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그래요? 들어요. 뭐 내가 주문했다 했나 뭐 이게 그렇게. 예. 네. 마냥 신기한 나디아 선생님. 아 근데요, 알려주세요. 진짜로 네. 그런 거 있어요. 경상도 분들이 막 사투리 많이 쓰시면서 막 싸우잖아요. 네네. 일본말 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진짜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래서 일본어 하는 것도 저 경상도 사투리 말하는 건가?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코레와가 이것은이고요. 네. 제가 왔다시가. 왔다시가. 주문한. 주문시다. 것이. 모노자. 아니에요. 아리마센. 아리마센이 아니에요라는 뜻인가요? 네, 앞에 그 자 모노 뒤에 자라는 게 붙었는데 나니나니자 아리마생 하면 이게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정형 이제 문장이 거의 처음 나오는 그러면 때문에. 아리마생 자체가 아니란 뜻은 아니고요. 네, 앞에 아리마생은 사실은 없다라는 뜻이죠. 아, 네네. 그렇죠. 아리마생.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배운 일본어 문장이 네. 오카네가 아리마생이었는데, 아리마생, 네네. 그렇죠. 그게 여기서 아니라고 쓰이니까 제가 약간 당혹스러웠는데, 네. 모노자 아리마생. 네, 그리고 자라는 것도 사실은 대화로 바꿨을 수 있는 모노 대화. 네, 모노 대화 아리마생 이런데. 더 이제 발음이나 쉽게 하시라고 더 쉬운 표현을 가르쳐드렸어요. 아, 그래요. 이것은 네. 우리가 주문을 그냥 잘하는 것으로 그러게요. 실수하지 않도록. 네, 아, 제가 주문한 이것은 제가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안 보이세요, 책? 아니, 보고 있는데, 이제, 밑에 거 안 보고 계속 저, 이제, 일본어. 아, 그것만 보셨구나. 그것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요. 더러워요, 배워볼까요? 갑자기 더럽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하. 네. 더럽다는 건, 그 형용사는 기타나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접시가 더러워요. 그러면, 오사라가 기타나이 데스. 아, 여기서 그 사라가 그 사라예요? 네, 그 사라입니다. 아. 네, 사라는 일본어예요. 아하. 네. 오사라가. 네, 오사라가. 기타나이 데스. 기타나이 데스. 가에테 구다사이. 바꿔주세요. 가에테 구다사이. 네, 아니, 나디아 선생님, 따라 하시라고요. 빨리빨리 따라하세요. 오사라가 기타나이 데스. 오사라가 기타나이 데스. 가에테 구다사이. 가에테 구다사이. 네. 가에떼가 바꾸다라는 뜻이네요. 네, 바꾸다. 가에떼 구다사이. 뭔가 구다사이, 구다사이 이러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네, 맞아요. 부탁을 네. 하는 네네. 네 말의 문장 끝에 들어가는 말이죠. 가에떼 구다사이. 그러면 이 가에떼는 잠시 후에 배울 네. 이 쇼핑 단원에서도 많이 사용되겠어요? 어, 맞아요. 바꿔주세요. 네, 물건을 교환하고 싶을 때, 그렇죠? 가에떼. 네. 가에떼 구다사이. 가에떼 구다사이. 가에떼 구다사이. 자, 그러면 깨끗한 것으로 우리가 이 더러운 거 배웠으니까 기타나이 더러운 거 배웠으니까 네. 깨끗한 거 볼까요? 기레이모노데 가에떼 이다다키마스까? 기레이모노데 기레이가 깨끗한이라는 네, 깨끗한. 뜻이네요. 모노데가 그런 것으로 것으로 가에떼 바꿔 아, 제가 가에떼를 방금 배웠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 아래에 있는 카에떼를 보고 새로 이게 뭐지? 새로 오셨어요. 이게 뭐지? 카에떼? 카에떼 구다사이로 우리가 봐서 그래요. 아까는. 그렇죠? 30세 이상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 거죠. 계속 새로운 네. 거야. 그렇죠. 영원히 질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카에떼 이다다키마스까? 이다다키마스까? 네, 뭐 위에 어? 아까 저 질문 있어요, 갑자기. 네, 네. 잘 먹겠습니다가 뭐죠? 아, 이다다키마스.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말이에요. 이다다키는 일단 받는다는 뜻이라서 아~ 그 이다다키마스는 잘 뭐 받아 먹겠습니다. 뭐 이런 아~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다다키마스까는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왜 표현.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네. 되게 귀여운 남자 캐릭터, 여자 아이, 아이들 캐릭터들이 네, 네. 이렇게 뭔가 밥상 앞에서 뛰면서 머리도 이렇게 펄쩍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의 입이 찢어질 것 같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다다키마스 네,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하면서 이다다키마스 이러죠. 안 들 아무것도 안 들리다가 그것만 네. 탁 너무 귀여워서 들렸던. 네.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노담회가 그렇게 밥 앞에서 기뻐하던 모습이 항상 생각납니다. 이다나 이다다키마시까 이다다키마시다 이다다케마스까 이다다케마스까 네, 기레이모노데 가에테 이다다케마스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기레이모노데 가에테 구다사이로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하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짜네. 짜네.